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고추밭에 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줄을 이제 묶으려고 합니다. 원래라면은 조금 더 일찍 묶으려고 했는데 고추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고추줄을 여러 번 치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고추가 좀 쓰러질 수도 있다 요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첫 번째 줄을 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추줄을 사왔거든요. 고추줄은 두꺼운 거 말고 얇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처음 고추농사나 이제 고추끈을 사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겉에부터 이렇게 벗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비닐은 그냥 넣어둔 상태로 이제 요 안쪽 구멍에서 이렇게 쭉쭉 빼내시면은 끝까지 잘 빼내실 수 있고, 그리고 한쪽 부분은 이렇게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반대편으로 이제 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추끈을 손으로 들고 당기면 힘들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메고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일반 가방 같은 거, 못 쓰는 가방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비료 포대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작년 영상이나 저작년 영상에 보시면 제가 비료 포대를 가지고 이제 노끈을 가지고 가방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현재 저는 그냥 일반 요게 저희 아들내미들 신발 주머니거든요. 뭐 하여튼 멜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조금 다음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맨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을 자유롭게 해서 할 거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 따라오세요. 자, 여기 첫 부분이죠. 첫 부분을 이렇게 묶고, 자, 어느 부분 정도를 이제 줄을 채야 하냐면, 한 요 정도, 요 정도, 보이시죠? 요 정도씩 해서 줄을 쫙 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만약에 이제 편차가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이제 높은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치고 나서 나중에 고추가 잘 올라가면 벌려가지고 그 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하여튼 고추 자체의 작물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고추는 이제 쓰러지지 않도록만 해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자, 가면은 저희는 지금 고추 3개당 하나씩 지지대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줄을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탱탱하게 묶어주죠. 그런 다음에 다시 쭉 가고, 자, 다시 이렇게 탱탱하게 당겨서 이렇게 가고, 여기 똑같이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당기고, 저기서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넣어서 당기고 하면은 이렇게 두 줄이 생깁니다. 두 줄이 생기죠. 그러면 야가 좌우로는 안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래 옆으로는 또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긴 묶어주는데, 이렇게 묶어주긴 묶어주는데 저희는 그냥 두 번째 줄 치고 나서 이제 묶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묶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게 중간중간 묶을 때는 원형 결속기 카는 걸로 이렇게 호치키스처럼 찝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그냥 호치키스로 찝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결속선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얇은 선. 그거를 일정 부분 잘라가지고 살짝살짝 비틀어가지고 고정을 하셔도 되긴 되거든요. 자, 저는 요렇게 모통이라고 하죠. 그 모통. 요걸 가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르고 묶어주면 끝납니다. 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추당 하나당 하나씩
그 고추 진지대를 박아서 원형 결속기를 가지고 찍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제 원형 결속기도 이제 한두 번 정도 찝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찝었을 때 되면은 원형 결속기를 못 써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고추 세 개당 하나씩 꼽아서 박는 것도 고추 지지대도 적게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점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치는 겁니다. 다시 끝부분에 대충 박혀가지고 이렇게 놓고 땡기고 그리고 여기 윗줄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윗줄 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천천히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윗줄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겠죠. 돌려서 이렇게 줄을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줄이 있게 되면은 넣기 힘들기 때문에 이 윗줄은 좀 천천히 치셔도 됩니다. 항상 줄은 좀 탱탱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여보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제가 끝내놓고 마무리 인사할게요. 여기서. 자, 애청자님들, 제가 고추 끈으로 가지고 이제 줄을 다 쳤거든요. 아, 참 고추는 하여튼 일이 많긴 많습니다. 일이 많아도 매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줄을 치고 나서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끈을 묶어 주셔도 되고, 저는 일단 두 번 줄 칠 때까지 일단 버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치고 나서 한번 묶어 볼 생각이고, 여기 보시면 벌써 이래 방아다리에서 처음 갈라지는 부분에서 고추가 이렇게 달렸어요. 나중에 돼 가지고 해야 될 작업이 이런 고추 방아다리에서 올라오는 고추를 다 따주는 작업과 이제 큰 이파리 있지 않습니까? 요 이파리 사이에서 나오는 겹순, 엽순을 이렇게 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고추 고랑과 고랑 사이에 지금 풀도 많이 올라오는데 풀약도 쳐야 되겠네요. 하여튼 고추 일 진짜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매년 하긴 하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고추 줄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